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책모아 큐레이션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바로 책모아 고민 상담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정답이 없듯이 독서 교육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오랫동안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에서 활동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도 학생들하고 책 읽기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아이들은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하도록 나름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성공 사례보다는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없는 독서 교육 고민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책 읽으라는 말, 득일까 독일까 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나오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은 서로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둘의 사랑은 허락받을 수가 없었고요. 엄청난 반대를 당했죠. 그래서 둘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을까요? 집안이 반대하면 할수록 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갑자기 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책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압박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작동해서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 심리현상을 로미오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같은 행동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하는 청개구리 심보 말이죠. 어떤 청소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공부 좀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 그러면 딱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책 읽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으라는 말, 좋게 말하면 그렇고 사실은 잔소리죠. 부모는 아이가 책도 좀 읽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읽을까 이제 꼭 참고 참다가 책 읽으라는 잔소리를 이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책을 덥석 읽게 될까요? 제 경험담인데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가끔 이 팟캐스트에서 책 낭독을 한 아들인데요. 첫째인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도 자유롭게 해보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은지도 좀 찾아보기 위해서 1년간 쉬었었어요. 근데 1년간 자체 방학을 한 거죠. 저는 딸아이가 그 1년의 방학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책은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진짜 많은데도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책은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 딸을 이제 계속 보면서 속이 상했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책도 좀 보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말을 그냥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딸의 반응을 보니까 아마 더 많이 했나 봐요.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책이 더 싫어지잖아. 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책 읽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책 읽어라 하면 더 책이 싫어지고
공부해라 하면 더 공부가 싫어지고,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부모가 바라는 것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딸아이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책 말고도 학교보다 더큰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책은 간접 경험이지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책 대신 세상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꼭 책이 아니면 어때? 어디서든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면 괜찮지 뭐 하는 약간 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딸이 책을 안 읽는 걸 보면서 조바심이 나던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계속 조바심을 냈다면 아마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또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선 생각을 바꾸고 또 마음을 비우는 게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잔소리가 줄어드니까 몇달 있다가 아이는 자기가 좀 내킬 때마다 관심 있는 분야 책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고 제가 책다세 추천 도서를 검토하면서 재미있다고 권해주는 책도 가끔씩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고 가끔씩이지만 책을 찾는다는 것, 책에 대해서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독서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요. 제가 자제 분이 책을 많이 읽느냐고 물었는데 잘안 읽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언젠가 필요할 때 책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참 공감했었습니다. 책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기질의 아이도 있고, 책보다는 직접 활동하고, 밖에 나가는 걸더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마다 그런 성향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되게 중요한 건 책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가끔씩이라도 필요한 거구나. 아, 재밌을 수도 있구나.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책을 펼쳐보고, 또 조금씩 더 가까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라는 잔소리는 호감을 비호감으로 바꿔주는 독이 되는 말이죠.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의 실패 사례에서도 느끼셨죠? 특히나 책을 읽으면 뭐 국어 공부나 논술에 도움 되니까 읽어야 해. 이런 식으로 독서를 공부처럼 느끼게 하면 책에 대한 호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를 시험에 도움되니까 봐라. 그리고 읽고 나서 감상문도 써라.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면 드라마가 보고 싶을까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기는 하기 싫은 공부나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취미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잔소리 대신 약간의 넛지는 필요합니다.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팔꿈치를 툭 치면서 이런 건 어때? 하는 정도의 느낌인 거죠.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인 캐스 선스타인이 같이 쓴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이 넛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억지로 강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툭 치는 듯한, 그렇게 부드럽게 권유하면서 뭔가를 하도록 돕는 게 바로 넛지입니다. 책을 읽도록 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 넛지가 뭘지는 아이들마다, 집집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중에 심윤경 작가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아들한테 꼭 읽혀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소설은 그래도 좀 읽는 편인데 이 책은 표지가 재미없어 보인다면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서 퀴즈를 하나 냈죠.
책에서 엄마가 깔깔대며 웃었던 장면이 있는데 어딘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 책은 웃음과 눈물이 같이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잘안 웃는 엄마가 그렇게 웃었다니까 좀 궁금해졌나 봐요. 아들은 읽기 시작하더니 책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다 읽더라고요. 표지는 재미없었는데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장면도 맞추었습니다. 그 아이들마다 효과적인 넛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보다 가장 아이를 잘 알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책 100권을 읽으면 최신 핸드폰을 사준다. 그런 방법은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책 읽는 게 어떤 대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책 읽으라는 잔소리 대신에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일 금상첨화입니다. 어릴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가 하는 걸 은연중에 보고 배웁니다. 가장 가까운 롤모델이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었지만, 아, 참 실천이 쉽지는 않죠. 부모도 어른도 책 읽기가 너무 싫고 재미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쉬운 책, 재밌는 책부터 읽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책 말고 어린이 책이나 청소년 책도 좋습니다. 재밌고 감동적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책모아 큐레이션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들도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으면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책을 읽고 공감하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점이 많겠죠. 보통은 뭘안 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더 어렵잖아요. 운동을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더 어렵고요. 근데 잔소리는 반대죠. 잔소리를 안 하는 게더 어려워요. 아이들을 키울 때뭘 해주려는 것보다 뭘안 해줄까를 더 생각하라는 말이 있던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으라는 잔소리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책 읽기뿐만 아니라 다른 잔소리도 하나씩 줄여나가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책모아 고민상담 첫 회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엔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와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